자료를 조사하다 무척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미녀 랭킹에서 우리나라의 나나를 탑10 안에 선정해서 한국에서 알려진 미국 랭킹 전문 사이트 원더슬리스트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괴하고 이상한 발명품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사이트 본문 중 모든 천재들은 미친 사람들의 경계에 걸쳐 있지만 미친 사람들이 천재는 아니다라는 문구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재미로 살펴보시고 의외로 내 스타일에 맞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흠, 처음부터 선을 넘습니다. 이거 된다고 믿으시는 건 아니죠? 멀티태스킹이란 단어를 이렇게 갖다 붙이네. 이건 진짜 뻥 같은데 진짜 있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일부 사람들은 실제 아마존에서 구입하고 호평을 남겼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보네. 바나나 사이즈별로 사야 하는 건가? 흠, 음료 반입이 금지된 곳이라면 의외로 유용할 수도. 죄송합니다. 3위쯤 되다 보니 슬슬 저도 정신이. 이거는 때때로 필요한 상황에 있지도 않을까? 점점 설득되기 시작하네. 솔깃해지고 있던 나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해줘서 고마워. 이상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합니다. 다들 자기 돈으로 만들었겠죠? 설마 투자를 한 사람은 없겠죠? 다음번엔 정상적인 랭킹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